최상위 트림입니다. 시그니처 모델이잖아요. 너무 고급진 것 같아요. 고급스럽게 잘 해놨네요. 예쁘게. 하나에 컬러 다 넣는 거잖아요. BMW 같기도 하고요. 진짜 내가 갖고 싶다.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차급 중고차만 판매하는 우리들 모터스 실장 합연아입니다. 우리들 모터스에서는요, 매일매일 좋은 차를 한 대씩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2021년도 대세 차량입니다. 기아 K7 프리미어 3.0 GDI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20년 모델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9년 9월에 했고요. 키로수는 6만 1000km입니다. 휘발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이며 이 차의 신차 금액은 4,495만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3,279만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K7 모델입니다. 시장님, 네. 이 차는 어떤 차량인가요? 이 차는요, 2019년 6월에 출시된 모델이에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페이스리프트된 상품이죠. 2.5랑 3.0을 나눠주는데 6기통 엔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되게 부드럽다는 거. 최상위 트림입니다. 시그니처 모델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가도 또 옵션을 좀 뭐 하셨잖아요. 예. 168만원에 스피커 튜닝을 했고요. 네? 에코 파워팩이나 앰비언트 작업이나 실내 랩핑 카본을 작업을 했습니다. 세상에 하나 대밖에 없는 차. 정말 예뻐요. 자, 그리고 또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같이? 네. 일단은 휠이 이게 뭐예요? 무지개 색깔 같기도 하고 이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이것도 하나의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게 19인치 휠인데요. 네. 이 휠 자체는요, 공명음을 흡수하는 특수공법을 제작을 했대요. 이 자체 내에서. 맞아요. 미쉐린 타이어고요. 또 타이어도 굉장히 좋은 거를 끼셨어요. 245에 40에 19인치 아주 꽉 찹니다. 타이어 태 상태는 한 70% 정도 새 타이어예요. 진주색인데 썬팅도 상당히 좋은 썬팅 들어가 있어요. 네. 보시면 이런데 블랙 투톤. 아 그러네요. 블랙으로 해놓으셨네요. 이런데도 이렇게 또 해놓으셨어요. 그 전체적으로 이런데 카본 너무 고급진 것 같아요. 고급스럽게 잘 해놨네요. 예쁘게. 네. 예, 썬팅 아주 깨끗합니다. 야 근데 이 차가 6만 정도 떴거든요. 네. 상당히 깨끗해요. 외관. 필린지를 보세요. 반사된 필린지예요. 되게 고급지죠. 안에는 하나도 안 보여. 디타이어도 아주 새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휠의 흠집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면 썬팅도 상당히 고급지러운 게 들어가 있어요. 예, 상당히 되게 고급스럽고요. 네. 우선 저는요, 앞에 있는 부분이 진짜 엣지 있고 너무 예뻐요. 와, 이거 에이다스 반자율 주행 센서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거 하나에 컬러 다 넣는 거잖아요. BMW 같기도 하고요. 라이트, 사고 라이트. 이 안개등 보십시오, 시장님. 안개등. 그리고 약간 스포티한 느낌도 나요. K7은 사실은 중대형 차잖아요. 네. 근데 젊은 층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상당히 좋아해요. 많이들 찾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꾸민 차는요, 별로 없습니다. 조수석 부분입니다. 와우. 조수석은 뭐 볼 것도 없어요. 우선 장기스 하나도 없어요. 완벽히 깨끗합니다. 뒷모습입니다. 일단 뒷모습 너무 깨끗하고요. 네. 스포일러도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그러니까요, 이 차는요, 차주분님께서 예쁜 걸 알아요. 예쁜 포인트만 하나하나 다 넣었어요. 포인트를 많이 주셨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엔진 미션 아직 AS기간이 남아있어요. 자사 AS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완전 풀옵션이고, 보시죠. 여기도 또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 예, 전체적으로 되게 고급진 것 같아요. 날렵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약간 스포츠카처럼. 파워트렁크입니다. 우와 대박. 여기 원래 브라운이요? 아니 해놓으신 거죠. 브라운으로. 우와 이거 진짜 이쁘다. 깨끗하게 잘 해놓으셨네요. 왜냐면 이거 브라운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난 트렁크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런 거를 이제 물건 흐르지 말라고 네, 이런 망까지. 네. 그런데 이분은 진짜 깔끔하신 분이다. 트렁크도 상당히 넓어요. 엔진 부분을 열었습니다. 네.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개인이 타시던 차량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투자를 좀 많이 하셨어요. 이거 보세요. 와우. 우와. 근데 이 차는요, 6기통이기 때문에 상당히 되게 부드러워요. 맞습니다. 연비도요, 9.8km입니다. 와우, 연비 좋네요. 네, 266마력이고요, 31.4토크입니다. 아직 AS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특히나 이 차는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용도 이력 또한 없습니다. 네, 용도 이력도 없습니다. 실내 찾습니다. 와, 실내 더 이뻐요. 외관도 잘 꾸며놓으셨지만, 퀄팅 나파가죽 시트. 이게 시그니처 모델이라가지고 완전 풀옵션이잖아요. 네.
야, 옵션 진짜 좋다. 기어봉도요. 가죽 깔맞춤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깔맞춤이야. 크랄오디오. 크랄오디오 되어 있고요. 카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 스웨이드 재질로 딱히 대놨네요. K7 프리미어. 이쪽 부분도 이게 고객님이 대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핸들 보십시오. 롤스로이스처럼 브라운이 딱 들어가니까 상당히 고급스럽고 반자율 주행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버튼 되어 있고 후측방 경고등이라든지 차선 이탈 되어 있고 트렁크 버튼 들어가 있어요. 빌트인 캠이 되어 있어요. 블랙박스를 굳이 다시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리어 커튼, 오토홀드 기능, 저자 파킹 브레이크, 열선, 360도 어라운드 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컴포트, 에코, 스마트 버튼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선 충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다 카본으로 해놨잖아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12.5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빌트인 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발렛 모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 짜자잔 파나라마 선루프. 네. 파나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장은 스웨이드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워. 예, 시그니처는 스웨이드 재질입니다. 전체적으로요 너무 예뻐요. 뒤에도 예쁘죠. 옆에 있는 약간 선커튼 수동 형식이고요. 이 카본 자체가 스포츠카에만 이렇게 카본을 해놔요. 그런데 이 차에도 고급스럽게 카본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열쇠 버튼이 2단계로 되어 있고요. 앰비언 라이트가 전체로 감싸졌기 때문에 고급짐을 지어요. 컬팅된 라파 가죽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부분하고 옆에 있는 부분이요 다 붙여놓은 거. 약간 스웨이드처럼 고급감을 주기 위해서 이게 나는 싫어 하시면 뛰어내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국이 안 남으니까. 앞에 보시면 어코인 스위치가 있고 각진 모양의 손풍구가 있고 USB 꽂는 라인이 있고요. 코일 매트가 도톰하게 되어 있어요. 시트 사용감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데도 하나하나 카본에 감싸졌고 진짜 내가 갖고 싶다. 너무 예뻐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외관선도 예쁘게 꾸며놓고 안에 있는 공간도 상당히 되게 예쁘게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이 차 왜 팔았을까? 지금까지 저와 함께 K7 프리미어 차량을 보셨는데요. 실장님, 이 차의 장점은 뭘까요? 이 차의 큰 장점은요. 완전 풀옵션에 진짜 예쁘게 꾸며놓은 차예요. 흰색의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 대박이죠. 그리고 또 AS 보증에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그러니까. 아, 이차 진짜 간지나고 예뻐요. 저는 또 실내에 탔을 때 좋은 향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담배 냄새 안 납니다. 네, 네, 맞아요.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금리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리스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